자, 반갑습니다. 삼성의 조명단장 김상헌입니다. 자, 오늘은 경사 볼바퀴 와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1, 2, 3, 3퀴즈! 3퀴즈를 통해서 우리 선수들에게 제가 문제를 낼 겁니다. 우리 선수들이 문제를 맞추게 되면은요, 총 100명의 어린이들에게 사인볼 그리고 사인이 된 돗자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선수들이 문제를 맞춰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꼭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어린이 회원 여러분들 많이 우리 선수들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선수가 시간 될 때마다 올라와 주기로 했거든요. 어떤 선수가 올라오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도 잘 몰라요. 들어오세요. 자, 우리 오승환 선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선수도 한번 네. 네, 하고요. 네,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라이온즈의 돌아온 끝판대장 오승환 선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승환 선수 요즘 그 이제 시즌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요즘 근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강제적으로 일단 대구에서 있고 지금 뭐 같은 팀 동생들이랑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올 시즌에 이제 또 저희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생들이랑 정말 기술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이제 다가오는 시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오승환 선수고요. 어렸을 적 처음으로 프로야구를 보러 간 적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처음으로 이 야구장을 간 건 제 기억으로는 저는 중학교 때 같아요. 중학교 때? 네.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저는 이제 잠실 야구장에 처음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처음 야구장을 갔던 것 같고 더 어릴 때는 이제 뭐 TV로 이제 야구를 많이 접하긴 네, 네, 했었죠 또.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TV로 접하는 것보다 이제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그 이제 뭐 테니스 공 가지고 야구를 했던 그 기억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동네 야구를 하셨는데 그럼 그때는 어떤 포지션으로 야구를 하셨나요? 그때도 주로 투수를 했었어요. 예. 뭐 제 입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방망이도 잘 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구를 몇 살 때 처음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5학년? 11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은 건가요? 그렇죠. 5학년. 네, 저는 좀 늦게 시작한 케이스죠. 저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야구부가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마침 저희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서 이제 전근을 오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체력장 테스트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운동 신경이나 또 그런 걸 보시고 좀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선생님께서. 네. 그때 체력장 테스트를 할 때 보면 어릴 때 그 빨간색 파란색 그 고무공 있잖아요. 그렇죠. 멀리 던지기. 그걸 학교에서 제일 멀리 던진 기억이 있어요. 그걸 이제 유심히 보시고. 네. 선생님이 이제 야구부가 있던 학교에서 이제 오셨어가지고 네. 좀 저한테 좀 이렇게 야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오승환 선수가 있다고. 뭐 처음에는 정말 그렇죠. 네.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제가 뭐 이 운동 선수의 길을 아마 걷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구를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뭐 이런 마음으로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어릴 때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야구를 지금 하는 어떤 어린 친구들에게는 네. 승패를 떠나서 어떤 결과를 떠나서 조금 운동장에서 좀 재밌게 좀 뛰어다녔으면 좋겠고 또 그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즐겁게 네. 물론 그 안에서 정말 경쟁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렇죠. 그 어릴 때만큼은 그 경쟁을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좀 야구라는 스포츠를 좀 즐기면서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천재를 이기는 사람은 즐기는 자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요즘 책 좀 보거든요. 앞에 있는 이 물건들 처음 보시죠? 네, 물품들. 네. 어떤 뭐 뭘 것 같습니까? 올해 어린이 회원들에게 나가는 딱 물품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가방이나 이 모자를 봤을 때는 지금 딱 봤을 때 약간 캠핑의 느낌? 정답입니다. 역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들 중에서 오승환 선수가 딱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맞추시게 되면요, 총 100명 중에 25명의 어린이들에게 랜덤으로 선물이 발송이 됩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유니폼? 유니폼! 자, 유니폼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어린이 회원 혜택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캠핑 컨셉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지급. 2번 입장권 4인 50% 할인권. 3번 선수단 버스 1회 탑승권. 3번 선수단 버스 1회 탑승권은 드리지 않습니다.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오승환 선수 외 우리 삼성라이온즈 선수들의 사인볼을 선물로 25명이 받게 되었고요. 마지막에 그냥 별 하나 하트 그리면 안 돼요? 하트 되죠? 예, 하트. 고맙습니다. 자, 어린이 회원들에게 뭐 얘기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이 영상을 보고 어린이 회원들께서 좀 빨리 부모님을 좀 쫄랐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있으면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준비한 상품이나 이제 어떤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서, 예, 빨리 회원에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이번에 두 명입니다. 두 명.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손 그대로 드시고요. 예, 소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시고요. 자, 여러분들. 아, 이 구도 보기 굉장히 힘든 구도죠. 우리 삼성라이온즈의 이승현 선수, 그리고 삼성라이온즈의 이승현 선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함이 같기 때문에 좌승현, 우승현으로 좀 구분을 지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두 분 좀 많이 친해지셨나요? 방금 이 앞에서 한마디 네. 했어요. 뭐라고요? 처음으로. 운동 끝났냐? 아, 지금 그러면 운동을 지금 따로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아, 따로 하고 계시군요. 아, 평소에 그러면 함께 밥을 먹었다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네. 저는 또 체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다이어트 중이시고. 네. 두 분이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하셨습니다. 언제 시작을 하셨나요? 저는 4학년 말에 했는데요. 4학년. 그것도 사실 야구 할 생각은 없었는데 방송으로 달리기 잘하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서 나갔는데 네. 달리기 하고 네. 야구공 하나 주더니 네. 멀리 던져봐라. 네. 그리고 던지니까 내일부터 500원씩 주겠다. 그때 제 용돈이 200원이었는데 네. 하루에 500원씩 주겠다. 네. 그래서 바로 했습니다. 아, 도대체 그 FA를 체결한 사람이 누군가요? 화순초등학교 감독님이죠. 아, 감독님이? 네. 야구 딱 시작하니까 사실 네. 그때부터 안 주셨는데 네. 또 이제 이미 그때는 야구가 이제 너무 재밌어서 네. 이미 이제 빠지게 됐죠. 아, 그래서 이제 500원보다는 이제 야구를 하는 것을 선택을 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좌승현 선수는 어떤가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1학년 때부터 야구를 계속 시켜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안 네. 해주시다가 이제 네. 3학년 말에 몰래 이제 리틀 야구 하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아버지 이제 그냥 해라 네. 끝까지 해라 그러셔서 이제 시작하고. 야, 이번에 그러면 우리 삼성라이온즈 입단 딱 확 확정 났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셨겠어요? 네, 제일 좋아하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선수들은 혹시 야구장 처음으로 관람했을 때는 언제인지? 초등학교 6학년에 6학년 때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시민야구장에서 처음 봤어요. 아, 시민운동장 때? 몇 년도죠? 2009년도? 2009년도? TEMVT 하나만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유니폼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둘이 통일해 주셔야 돼요. 아, 저도요? 네, 저도요.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캠핑이기 때문에 여행에 조금 관련된 문제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여권이 올해 12월에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될 여권 색깔은 무엇일까요? 1번 빨간색, 2번 노란색, 3번 파란색, 4번 검정색. 두 분이 좀 상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시간 갑니다, 지금. 굉장히 시간 갑니다. 답 나왔습니까? 네. 네, 정답은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3번? 네. 파란색, 이야. 혹시 이 3번을 뽑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파란색이 있어가지고. 아, 우리 삼성 라이온즈 파란색이죠? 아, 저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권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예. 아, 이렇게 해서 또 25명의 우리 어린이 회원 중에서 랜덤으로 또 선물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승현 선수에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와서 야구를 봄으로써 희열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그렇게 응원하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고 되게 저도 가슴이 뜨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꼭 같이 오셔서 야구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뭐 야구장 가서 경기도 보면서 뭐 치킨도 먹고 와서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응원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운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또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두 승현 선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 성민이 화이팅! 코로나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